무서워요? 이거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 그래요? 비가 오는데 오늘 왜 멀리 가져왔어요? 네, 특별한 알바를 체험하러 갈 건데 맞춰보세요. 어떤 거요? 순대국? 순대국은 아니에요. 아니면 커피숍? 커피숍도 아니에요. 어, 뭐예요? 누나 지금 아, 가게 엄청 많은데 어디를 제일 하고 싶어요? 저는 커피숍. 제일 쉬워서? 네. 커피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네, 있어요. 지난번에 거기 제주도에서. 아, 제주도에. 네, 쉬워요. 혼자 여기에요. 진짜요? 네. 저 직과 완전 싫은데요. 안녕하세요. 알바하러 왔어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유니폼이랑 네. 신발 준비해놨어요. 머리만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흘러내리지 않게 머리까지 묶고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혼자 잘 어울리는데요? Nope. 안 예뻐요. 이거 포인트예요. 다 이제 머리도 묶고 네. 마스크도 했고 네. 이제 명찰이에요. 네. 오. 와. 되게 예쁜데요. 네. 오늘 지금 이분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분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민주원님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래요? 네. 체온 한번 먼저 잴게요. 36.1도 정상이에요. 손소독 네. 한번 하고 우리도 할까요? 네, 안으로 들어오실게요. 체온에 앉으실게요. 이거 소독 가드레기예요. 네. 이거를 요만큼 한 부분 정도만 깔아서 자, 이거 해봤지? 10초 정도 각을 하고 데쳐내면 돼요. 각을? 일반 소독.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기 이거 기본 기구를 깔으면 돼요. 이거 오, 무섭다. 맞아요. 이거 익숙한 안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퍽션이라고 하는 건데 물 한번 네. 빨아 당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꺼지고 네. 그리고 빼보세요.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걸 빼고 여기를 오 무서워.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또 가고 여기 앉으시면 돼요. 얼마나 잘하나 볼 거예요. 이만큼 조금 더 한 모금 네. 마스크 빼볼까? 양치해요.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거 이거 가야지. 안 돼요. 이거 조금 가까워졌잖아요. 네. 소독실로 가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얘는 빨아야 되니까 이렇게 네. 털어야 돼요. 이렇게 털어서 그냥 세탁기 둘게요. 얘네들이 이제 다 접시물에다가 버려야 돼요. 이런 기구들은 여기다가. 아. 많이 쌓여 있죠. 이따가 이거 세척할 거예요. 이거 들고 저쪽으로 갈까요? 근데 몇 살이에요? 저는 24살이에요. 완전 어려. 저 몇 살 같아요? 한번 마스크 29이요? 뭐래? 아니 진짜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진짜요? 아들이 25. 오.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두 군데다가 넣으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털어야 돼요. 안 털면은 속이 됐다. 여기랑 여기를 잡고 아. 이렇게 아 한 번 네. 혹시 여기서 일하는 게 어떠세요? 저는 재밌어요. 오 진짜요? 얼마나 일하셨어요 여기야? 3년? 별로 안 된대요. 이제 오늘 하나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니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점심시간하고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방역을 해요. 밥 먹기 전에 방역 한번 할게요. 이렇게 뜨서 얘를 펌프질을 해야 돼요. 잡아보세요. 잡았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펌프질. 아니 저 이거 할게요. 아니 펌프질 하라고.
먹고 싶지 않아요. 요새 코로나인데 치과는 없었나요? 저희 환자 많아요. 아 진짜요? 오, 저도 아까 전에 봤어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비가 와서 별로 없는 편이고 아니 코로나인데 환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치과는 너무 아픈데 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치과를 찾으니까 제가 방역을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오세요. 또 있네요. 그 아까 먹은 거 아직도 있어요. 살까 안 아직일까? 오 좋아. 마스크 벗어주시겠어요? 이 상태로 입술은 가볍게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네, 이 상태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눈 감고 계세요. 나오시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랑해. 자 이제 오늘 아르바이트 끝났으니까 네. 이제 환자 환자가 돼서 환자처럼 원장님. 아 무섭네요. 사랑이가 네. 왼쪽은 네. 다 뺐는데 네. 오른쪽에 남아있네요. 맞아요. 위에 거는 똑바로 나와있고 네. 밑에 거가 기울어져가지고 네. 이 부분만 전용으로 바뀔 수 있게 나오는 건 칫솔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뽑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그래요? 일단 한번 검진하고 네. 무서워요? 이거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이고 좋아. 흉치가 또 생겨버렸어요. 다물고 다물고 좀 다물고 계세요. 호다 오늘 일하는 거 어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네. 잘 적응하고 잘 네.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오늘 일상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짜잔! 5시간 시간당 10,000원. 한점은 일단 여기가 시원하고 처음에 치과라고 해서 많이 아마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여기가 일하면 치료도 치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어서 아까 스케일링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좀 많이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약간 좀 덜 무서워요. 단점은 무서워요. 네. 선데이로 엄마 삼행시. 선 선물 주세요. 대 되게 큰 걸로 주세요. 이 이빨 붙여 주세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일한 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를 쓰고 싶은 사장님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럼 원장님 여기 홍보 10초짜리 해주세요. 아 네. 네. 저희 선데이 치과는 치아 교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니 심리 보철이라던가 또는 투스젠